안녕하세요. 힘찬병원 이정훈입니다. 안녕하세요. 힘찬병원 진호선입니다. 안녕하세요. 힘찬병원 윤기성입니다. 지난 시간에 우리 사이클 얘기할 때 그 심박동수를 우리가 체크하면서 운동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인 운동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요. 웨어러블 기기라고 하죠. 요즘 한참 핫하게 팔리고 있는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한번 네. 얘기를 좀 나눠보는 네. 시간을. 윤 원장님 손목에서 불타고 있네요. 아 예. 갤럭시 워치 4를 제가 체험단으로 구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최신상. 예, 착용한 지 한 2주 정도 됐고요. 테니스라든지 골프라든지 이거 하다 보면 전화가 옵니다. 전화가 오면 코트 끝에서 저쪽 좌석까지 스마트폰이 놓여 있는 걸 뛰어가서 전화를 받고 와야 하거든요. 그런데 그때 같이 테니스 치는 한 형님이 너무 간지나게 전화를 받는 걸 잠깐만. 여보세요. 나는 막 뛰어가는데 아 이걸 꼭 그 장만해야겠다. 그래서 장만을 했는데 네. 아, 생각보다 기능이 다양하고 네. 의사인 제가 봐도 이런 기능은 정말 환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기능이다. 저는 지금 이게 3거든요. 예. 후가 아무래도 좀 더 반짝이는 것 같긴 하고 좀 낡긴 하네요. 근데 제가 원래 저도 사실 시계 같은 거 좋아해서 예전에 이런저런 시계 같은 거 많이 찾는데 매일매일 운동하다 보면은 저의 심박수를 항상 측정하면서 운동하는 습관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요즘에는 스마트워치 빼고는 일반 시계는 잘 안 차게 되는 것 같아요. 제 거는 이게 심박수가 되고요. 수면 패턴, 심지어는 저의 스트레스 상태를 여기 표시해서 해주는데 심박수 같은 이런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, 이게? 대부분의 스마트워치가 다 그런데 이 두 편에 이렇게 빛이 나오는 램프 같은 게 있고 빛을 조사를 해서 반사되는 걸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공대생한테 의사인 관계로 이거는까지는 잘 모르겠고요.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뭐 스마트워치로 예, 저도 기사를 읽어봤는데요. 예, 얘가 유일하게 진단해주는 진단명이 나오는 게 심방세동 여부거든요. 아마 그분도 심방세동이라고 나오니까 진료를 보시고 부작용이다라고까지 진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, 그런 기능도 있나요? 이게 나오면은 자동으로 리딩을 해서 심방세동이 뜬다. 그러면 뭐 알람을 해주거나 그런 기능이 있어요? 심전도를 체크할 때 자동으로 체크되는 건 아니고 여기 전극에다 손가락 하나 갖다 대야지만이 체크가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쓰는 부정맥 환자 같은 경우 24시간 홀터 모니터링 같은 거 하잖아요. 그 정도 될 수는 없습니다. 왜냐면 우리가 24시간 이러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.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거를 이제 좀 유용하게 쓰려고 그러면 어떤 증상, 예를 들어서 흉통이 있거나 뭐 땀이 너무 난다거나 네. 어떤 몸에 이상 소견이 있을 때 그때 한번 재보면 되겠네요. 예, 그때 한번 되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그 파형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할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정확도가 높은 것 같지는 않고요. 이게 첫 걸음 같습니다. 첫 걸음인 것 같고 앞으로 조금 더 기기가 발전하면 좀 더 정밀하게 또 여러 가지 진단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어쨌든 이런 시도는 중요하다고 보고요. 여기 조금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인바디 측정이 가능하고요. 보통 우리가 뭐 짐이나 뭐 센터 병원에 가서 잴 수 있는 거를 간편하게 집에서 시계 하나로 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보통 우리가 인바디 측정한다고 하면 네 개의 전극을 양손과 양 발에 부착을 하고 네. 재는데 과연 이 두 손가락 모양이 터치를 해가지고 재는 인바디가 얼마나 정확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데 같은 시간에 잰다 하더라도 옷을 얼마나 입고 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 옷을 많이 입을수록 조금 체지방률이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한번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재봤습니다. 최저 수준을 찍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벗고 재보시면 만족스러운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이렇게 손가락만 대사하면 상체 위주의 분석이 나오고 하체는 이제 추정치를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. 발목에 재고 치면 안 돼요? 예, 그래서 그러면 되겠다. 그래서 제가 그런 유튜버를 한번 봤습니다. 봤더니 발가락을 위해서 댈 수가 없어서 보통 어떻게 하나 봤더니 발목에 착용을 하고 손가락을 대더라고요. 그 왼쪽 다리부터 오른쪽 팔로 이렇게 전류가 순환이 하면서 재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상쇄시켜줘서 지방률을 좀 더 적게 나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운동할 때 땀이 난 상태에서 이렇게 딱 재면 인바디가 이 옷을 몸으로 인식을 하고 벗고 해야 된다. 그게 정확한 거다. 네. 오차는 분명히 있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조건에서 잰다고 하면 몸 상태 관리를 하는데 도움은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재거나 항상 다 벗고 재거나 예. 일정한 시간에 일정하게. 이번 또 제품의 특징이 밤에 코골이가 있을 경우에
녹음이 됩니다. 잠자는 동안 코골이를 몇 번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생생하게 녹음을 해서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. 그거 이혼 소송할 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. 저도 항상 이거를 부정을 했거든요. 와이프가 어젯밤에 코를 골았다. 저한테 무슨 소리냐. 그런 적이 없다. 난 들리지 않았다. 말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정말로 녹음이 되더라고요. 근데 그 남의 코골이 소리일 수도 있지 않아요? 꼭 내 코골인지.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와이프가 보고 있는 알 수 없지. 또 기능 중에 수면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. 예, 네, 수면치를. 수면치에. 네,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게 나타나고 깊은 수면했다가 또 얕은 수면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해서 알려주더라고요. 근데 그게 실제로 뇌파 검사를 한 거랑 스마트 워치로 측정을 해가지고 한 거랑 그런 상황 관계는 상당히 좀 떨어지는 걸로, 거기 있는 걸 너무 그렇게 맹신하지 말자. 수면의 그런 단계별로 측정해 주는 거, 얕은 수면, 깊은 수면 이런 것들은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잠잠에서 나타나는 산소 포화도 요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코골이 환자분이라든지 수면 무호흡증 있으신 분들은 간편하게 이거 시계 하나로 측정이 가능하니까 만약 90% 이하로 떨어진 시간이 너무 길다 하면 꼭 이비인후과나 이쪽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고 적절한 약물도 좋고요. 아니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이걸 통해서 진단도 가능하고 하니까 체크해 보시고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 스마트워치가 또 도움이 되는 기능이 한 가지 있는데 이게 낙상했을 때 얘가 디텍션을 할 수 있답니다. 그래서 갑작스럽게 떨어지거나 넘어지고 나면 얘가 위치 변화를 감지해서 낙상이 됐구나 그리고 움직임이 없고 그러면 SOS 신호까지 보낼 수 있다고 하거든요. 자기가 연락할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소방 119나 이런 데 연결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 그런 기능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연세 많으신 분들 사용하기 좀 불편한 게 하루에 한 번씩은 충전을 해줘야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 이런 것까지 챙겨서 하시기는 상당히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. 쉽게 뭐 아쉬운 점은 없어요? 격렬한 운동, 뭐 테니스 이런 거 하다 보면 땀이 많이 나거든요. 그럼 얘가 인식을 잘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. 그런 게 약간 아쉬움으로 남고 나머지는 뭐 사실 제 기대 이상의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매일매일 저희가 혈당 측정을 피를 내가지고 하는 게 상당히 괴롭고 힘들고 번거로운 일인데 그거를 시계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오면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 연구 중이라고 저도 듣고 있고요. 혈당을 또 컨택트 렌즈로 이렇게 눈에 넣어서 눈물이나 이런 체액을 이용해서 혈당을 또 측정하는 기구들, 어떤 기계들도 연구 중에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이 많이 발전하면 환자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지만 의사들한테도 진단을 내리거나 그럴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갤럭시 워치 5가 나오시면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? 저는 조금 더 이거를 열심히 방송 채널 해서요. 삼성에서 이걸 서포트 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